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강서 365의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김분녀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식물원 정상운영 재개, 강서 혁신교육지구 학부모 분과에서 온라인 소통을 위한 미디어 활용 연수, 강서 영어도서관의 책 도시락,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휴관에 들어갔던 서울식물원이 운영을 재개합니다. 온실과 주제정원, 식물전문도서관 등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습지원에 살고 있는 새를 관찰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식물원을 느껴볼 수 있는 서울식물원의 새, 야간에 이루어지는 탐방과 자연 관찰을 하며 가족과의 추억을 쌓는 가족과 함께 식물원 산책하기, 식물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계절 정원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서혁신교육지구 추진단 학부모 분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아이들과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을 위한 미디어 활용 연수를 진행 중입니다. 8월 7일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 제작으로 다양한 어플을 활용한 촬영 기법과 편집 방법을 알아보고, 14일은 웹사보를 이용한 이미지 작업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이해를 위해 쌍방향 온라인 수업 진행과 참여 방법, 유튜브 생중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강서 평생학습관에서 행사 당일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강서 영어도서관의 야심작 책 도시락을 알고 계신가요? 강서 영어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서쌤이 정성을 담아 선정하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책 도시락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필요한 책을 사서가 주제별로 선정해 도시락 같은 하나의 책 꾸러미 목록으로 매달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나에게 맞는 도시락이 없다면 원하는 도서 또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나만의 맞춤 도시락을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강서 영어도서관 대표 전화나 블로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멈췄던 여러 공공기관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 전, 발열 체크와 손 세정제 등 방역 지침을 꼭 지켜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럼 즐거운 한 주 되세요.